안녕하세요. 지은타셰 TV입니다. 어제 그저께 비가 오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흐렸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는데, 아, 우리 구절초가, 나비도 여기 많이 피어 있고, 나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저쪽에도 나비, 여기, 아이고, 이거는 완전 나무가 됐어요. 나무. 얘를 겨울에 어떻게 들여야 되지? 여기 우리 구절초들이 이렇게 빗물을 머금고요. 이틀 비 먹고 이렇게 활짝들 지금 피어났습니다. 구절초들이 이렇게. 쟤네들은 먼저 피어났던 애들. 이렇게. 구절초가 새로 필 때는 이렇게 연핑크로 피어요. 연핑크로 피다가 활짝 필 때는 완전히 하얀색이 된답니다. 구슬초들이 이렇게 쫙 피어나고 있어요. 아유. 우리 나은 가수님의 타이틀곡이 구슬초인데, 이거 보시면 좋아하겠다. 자, 구슬초들이 막 피어나고 있고요. 3부초 꽃망울이 커졌는데 아직은 안 피어나네. 꽃망울이 아직 터지진 않았어요. 오. 여기 작약, 5월에 아주 장관을 이뤘던 작약인데요. 작약들을 이제 다 꽃대 다 이렇게 줄기를 다 잘라줬어요. 잘라주고 여기 사이 공간으로 여기 갯모밀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갯모밀이 먼저번에 춘천에서 데려온 갯모밀이 이렇게 컸어요. 갯모밀하고 배풍등. 아우, 이 배풍등이 너무너무 이뻐요. 정말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이쁜지. 꽃이 여기는 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꽃대가 올라옵니다. 너무 예쁜 배풍등. 배풍등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질풀이에요. 이질풀인데, 핑크색 꽃이 피는데, 풍로초랑 또 비슷한 꽃이에요. 진한 핑크색으로. 이질풀이 이제 우리 저쪽에 있던 아이들은 제가 잘라냈는데요. 아주 조그맣게 하얀 꽃이 피는데 얘는 핑크색, 진한 핑크색이 피는 이질풀이에요. 지손이과. 이파리가 지손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지손이과 이질풀. 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가 져서 이렇게 꽃 들이 오므리고 있는데, 얘는 지금 활짝 폈다. 요렇게. 얘네들은 제가 저 지손이 이질풀을 데리고 와갖고 잘라서 지금 삽목을 해놨어요. 삽목을 해놨는데 꽃이 예뻐서 이렇게 삽목을 해놨고요. 그리고 오늘 춘천에 카페 언니가 다녀갔어요. 형부하고 카페 언니가 다녀갔는데. 저거 배풍등이 너무 이뻐서 그 앞에 꽃집에서 이제 요거를 택배를 주문을 했는데 언니가 가지고 왔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가져다 줬어요. 꽃 배달. 꽃 배달 너무 예쁘죠? 갓 피어난 애들. 아우, 말도 못하게 이뻐요. 이 배풍등. 아, 우리 박사장님께서 우리 구독자 박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꽃인데, 아유, 보면 볼수록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그 동네 어머님 한 분도 지나다니시면서 이 꽃이 너무너무 이쁘다고 해서 어머님 것도 같이 주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층층나무꽃 언니가 선물로 가져왔어요. 흰색하고
핑크색. 이게 층층나무 꽃이랍니다. 택배 배달. 오늘까지 연휴로 쉴 줄 알았는데 오전에까지 연락이 안 됐는데 언니가 춘천에서 저한테 이렇게 출발할 때 마침 전화 연락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데리고 왔답니다. 층층나무도 얘가 나무로 이제 되면 괜찮더라고요. 월동하고 노지 월동해서 그 점이 더 좋아요. 노지 월동되는 거라 그 나무를 잘 키우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계속 이렇게 풍로초 삽목한 아이들 정식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식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나온 풍로초용 초미니용 초미니 풍로초용 화분에 그 도자기 화분에 이렇게 다 심었어요. 다 심었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전부 다 작업 중이에요. 이제 요 아이 남았어요. 요 아이들 이제 또 옮겨야 되고요. 여기도 요 아이들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다 작업 중입니다. 아, 이 작업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렇게 정식 옮기는 작업도. 자, 이렇게 해서 구절초 핀 소식하고 우리 배풍등하고 층층나무꽃이 또 배달이 와서 그거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